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 네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팔은 인도와 중국 사이 위치해 작은 나라이지만 3부분으로 나뉩니다. 히말, 파하드, 타라이로, 높은 산, 낮은 산, 평지 있습니다. 이곳 우리나라는 336 종류가 자티족, 종족이 있으면 언어는 123 종류가 있는 나라입니다. 여러분들로 이사겠지만 8000m가 넘는 산들이 8개가 있고 그 중에 에베레스트가 제일 높고 이 산을 네팔말로 사거마타라고 합니다. 그래서 트레킹을 하러 많이 사람들이 옵니다. 네팔의 인구는 약 3천만 명이고 인구의 70% 농사치기 때문에 농사국가라고도 합니다. 네팔의 종교는 힌두교가 대부분을 자치하고 부다가 태어난 루미니도 네팔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사는 아주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직업은 고르카 용변입니다. 네팔의 음식 문화는 아침에 지하를 마시고 하루 두 번에 날 밥 먹습니다. 간식으로 콩, 옥수수, 차우민, 모모, 설게 먹습니다. 네팔의 전통 노래로는 레슨피리리 제일 인기가 있습니다. 조금 후에 친구들하고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장 선생님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한 학생들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장님, 선생님에게는 프로섬사 학생들이 감사드립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나라를 소개할 수 너무 기쁩니다. 감사합니다.